오늘은 구글 시트에서 한글만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면 제가 미리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사용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단 하나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장점인데요. 자, 지금 같은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A 칼럼에는 그 한글과 영어로 된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만약 원하는 것이 이 셀에 있는 텍스트에서 이 한글만 추출하고 싶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글만 추출해서 여기 B 칼럼에 적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 한글만 추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정규 표현식이 뭔지 알아볼까요? 구글에서 정규 표현식을 검색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정규 표현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되겠죠. 정규 표현식으로 한글만 추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글만 추출할 때 어떤 게 쓰는지 대충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글만 허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 가 하이픈 힛이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복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는 어떤 뜻일까요? 자, 대괄호가 여기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한 개의 문자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가 있고 그 안에 ABC가 있는 경우에 ABC 세개중 하나의 문자만 찾으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A to Z, 그다음에 대문자 A to Z 이렇게 집어넣으면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가릴 것 없이 알파벳 문자를 하나를 골라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 뭐, 위 꺽쇠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 이외에 하나의 문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괄호 안에 가부터 희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한글을 한 글자를 추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A 칼럼에 있는 텍스트에서 한글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칼럼에. 자,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일단 먼저 우리가 는이라고 되는 거 equal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계산하거나 함수를 집어넣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거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한 함수고, 정규 표현식은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해서 reg 이렇게 하면 regular expression이 들어가는데요. 자, 벌써 reg만 쳤는데도 regular expression으로 가능한 함수들이 쭉 뜹니다. 자, 여기 regex는 regular expression의 준말이겠죠. 그 다음에 match니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extract는 끄집어내다 우리한테 필요한 문자열을 추출하는 것이고요. regex replace는 글자 그대로 대체하는 거겠죠. 자,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A 칼럼에서 한글만 추출하는 것이니까 regex extrac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 다음에 텍스트를 집어넣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정규 표현식,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규 표현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이 또 나와 있죠. 정규 표현식에 따라 일치하는 부분 문자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텍스트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입력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력 텍스트입니다. 즉, 우리가 입력할 이 A 칼럼에 있는 텍스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규 표현식은 당연히
여기 정규표현식, 아까 우리가 본 정규표현식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첫 번째, regex extract라는 함수를 썼고요. 네, 괄호 다음에 텍스트 A1셀이겠죠. A1셀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쉼표를 클릭하고, 자, 그래서 텍스트 다음에 쉼표가 있고요. 쉼표 다음에 정규표현식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죠. 정규표현식을 집어넣을 때 여기 다운표를 집어넣게 되어 있죠.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운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정규표현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다운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사했었던 정규표현식을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Ctrl V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부터 히까지 그 중에 한 글자를 뽑는 것입니다. 지금 한 글자만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홍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원래 필요로 한건 홍길동이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표를 닫고요. 자, 그런 다음에 괄호를 닫고 그리고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 이렇게 나오죠. 네, 혹시 예상한 대로 한 글자만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홍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글자 말고 모든 한글을 다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한글을 뽑아내려면 다시 정규표현식 돌아가서 여기 보면 여기 더하기가 있죠, 그죠? 더하기가 뜻이 뭔가요? 한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대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한 개의 문자만 뽑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더 집어넣으면 한개 이상을 추출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이 정규표현식 다음에 대괄호 다음에 더하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엔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홍길동이 바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은 지금 현재 여기 A1에서는 괄호도 있고 영어 홍길동도 있지만 다 지워지고 한글 홍길동만 여기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A2부터 A5까지 그리고 여기에 다섯 개만이 아니라 이 A 칼럼에 수천 수만 개의 텍스트가 있다고 하고 그것은 다 모두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그 불규칙한 텍스트 내에서 한글만 추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A1을 우리가 추출했고요. 자, 이런 경우에 마우스를 이 B1 셀에서 오른쪽 아래 구석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더하기로 모양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쭉 추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것이 수만 개가 있더라도 간단하게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완결이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만 끝내면 약간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B1 셀을 보면 이 내용이 홍길동이라는 텍스트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결과는 같지만, 실제 내용은 이렇게 함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복사해서 다른 데서 쓴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복사를 했습니다. Ctrl C를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D1셀에 다시 이걸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trl V.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뜨죠. 왜 그럴까요? 자, 지금 D1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C1에서 이것을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B1에 가보면 B1에서는 A1에서 추출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C1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B에서 추출한 이 한글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럼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우도록 하고요. 그냥 단순히 붙여넣기를 하지 말고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뜨죠. 여기에 값만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또는 컨트롤 쉬프트 V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고 값만 붙여넣기. 즉 서식을 무시하고 값만 붙여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는 지금 똑같지만 B1하고 B와 D가 결과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B1셀은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D1셀은 이렇게 텍스트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단축키를 써서 Ctrl Shift V를 누르면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정규 표현식 regular expressio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있는 함수 regex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글말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